안녕하세요. 아이디어 퀼트입니다. 이와 같은 모티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. 역시 요새 나온 최근 미주리 스타 퀼트에 만드는 것을 가지고서 사선으로 쭉 올라가는 그 사다리 모양의 모티브를 만들어 보았습니다. 세 가지 색깔이고요. 모티브 만드는 법은 다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이세 가지 색깔 반만씩을 가지면은 이와 같은 114cm, 92cm, 20개 모티브를 가지고서 그 크기를 만들고요. 전부 연결해서 지금 다리고 있습니다. 뒤에서 먼저 다려서 시접 방향을 적당하게 해주시고요. 뒤에서 다림이 끝나면은 또 앞에서 이렇게 접혀진 부분이 또 분명히 있더라고요. 잡아당겨가면서 앞에 부분을 전부 다려줍니다. 이제 세싱과 보드를 대려고 이렇게 올려놓았습니다. 제일 좋은 거는 이걸로 하면은 참 예쁠 것 같아요. 있던 거. 그 다음에 이건 아니고 이 정도도 웬만할 것 같아요. 이거는 그냥 그렇고. 이것도 이쁘네요. 제일 좋은 거는 아무래도 원래 있던 이게 많이 있으면 이걸로 보도 되면 참 예쁘겠네요. 그냥 주문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퀼트 스타에서 이거 두개 샀는데요. 뭐 따로따로 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울리네요. 이게 없으면 이거 이쁘네요. 시원해 보이네요. 이게 감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이거 감이 모자르네요. 이것도 좀더 살라 그랬는데 이건 없어갖고 요거밖에 못 샀는데 아 이거 더살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. 이것도 한 반마 될래나? 아이고, 4분의 1마밖에 안 되네요. 요거 참 이쁜데. 그럼 아예 무지. 이게 너무 25,000 같고. 그냥 웬만하고 네, 일단은 이걸 좀더 마련하고 싶은데 만약에 이게 안될 경우는 검은색이나 이렇게 진한 거를 넣은 다음에
눈이 너무 시끄러울 것 같아요. 아, 여기 참 아쉽네. 여기 있으면 제일 좋을 텐데. 네, 그래서 이제 볼륨 보드와 세싱으로 마무리를 한 이불의 모습입니다. 탑까지만 되어 있습니다. 세싱을 블루하고 노랑하고 두 개를 넣었습니다. 뭐 하나만 넣어도 될걸 그랬나 생각은 드는데 원단이 오는 걸 기다리다가 그냥 하나를 더 넣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블루 1.2 아니 1.5 넣고 그다음에 노랑은 1과 4분의 1 폭으로 했습니다. 물론 이제 시접 들어가니까 그보다 더 작아지고요. 그다음 보드는 7인치 폭으로 해서 보드는 한마가 들었습니다. 이 안에 쓰인 모티브들은 반마씩 세 가지 색깔을 씁니다. 이게 정말 이 모티브는 너무 바느질이 쉬워서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어요. 효과도 있고 쉽기도 하고 금방 끝나니까요. 그래서 싱글 이불 크기가 나왔습니다. 이제 그 다음 작업이 물론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, 보도가 안에 있는 게 바깥에 하나 더 둘러지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. 요새 한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은요, 예전에 마무리 지어놓은 거를 이제 조금 더 세싱 한번 더 둘러서 조금 더 키워 보았는데요.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다음번에 또 만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